여름에는 시원하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보내고 싶은데 냉방비나 난방비가 아깝다면 어디로 가시나요? 예전에는 이 질문에 은행이라는 답이 많이 나왔는데요. 요즘은 공공도서관에서 이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요. 그 외에도 다양한 서비스들이 있는데 오늘 한번 같이 알아볼까요? 안녕하세요. 뭐든 톡톡에서 이슈를 담당하는 배움 톡톡입니다. 요즘은 정말 평생학습의 시대인 것 같아요. 공공도서관에서 어린아이부터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다양한 연령층을 만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는 도서관에서 제공해주는 서비스를 모두 이용하고 계시나요? 오늘은 남양주에 있는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도서관 서비스를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고고! 1. 내가 보고 싶었던 책을 사준다고요? 남양주에 있는 공공도서관에서는 희망도서를 신청받아서 구입을 해줍니다. 현재는 12월 말이어서 마감이 되었는데요. 내년 초에 다시 재개된다고 해요. 정향 용도서관의 경우 월 3권까지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네요. 한 가지 단점은 소요기간이 1개월에서 2개월까지 걸린다는 점이기는 해요. 그래도 내 돈을 하나도 들이지 않고 매월 3권의 책을 구입할 수 있다면 엄청난 장점 아닌가요? 내가 낸 세금의 혜택, 내가 원하는 책을 구입하여 누리세요. 2. 프린트, 복사, 스캔 다 됩니다. 얼마 전에 스캔을 할 일이 있어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요. 종종 이용하는 남양주 별빛 도서관에서 무료로 스캔을 할 수 있다는 블로그 글을 보았어요. PC자리 중 한자리에서 스캔을 할 수 있더라고요. 흑백 및 칼라 스캔을 선택할 수 있고 스캐너 버튼을 눌러서 연속 스캔도 할 수 있어요. 스캔한 자료를 바로 PDF 파일로 만들어주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그리고 프린트와 복사도 장당 40원에 이용할 수 있어요. 힘들게 PC방을 찾아다닐 필요가 없더라고요. 프린트가 컬러가 안 되는 점은 아쉽지만 결제를 내가 한 만큼만 신용카드로도 할 수 있어서 편하더라고요. 3. 공부하다가 출출하면 휴게실을 이용할 수 있어요. 도서관에서 책을 열람하고 개인 공부를 할 수 있는 열람실이 있는 것은 다 아실 것 같아요. 휴게실의 존재도 알고 계셨나요? 공공도서관의 휴게실에는 전자레인지도 있고 정수기도 있어서 편의점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을 편하게 먹을 수도 있고 알뜰살뜰하게 도시락을 싸와서 데워 먹을 수도 있어요. 음식물 쓰레기를 따로 버리는 곳도 있어서 간단한 식사는 충분히 가능해요. 대학의 도서관 휴게실에는 매점이 있기도 한데 그렇지는 않은 점이 살짝 아쉽기는 하네요. 4. 영화도 무료로 볼 수 있어요. 예전에는 DVD를 참 많이 봤었는데요. 물론 그 전에는 비디오 테이프를 보던 시절도 있었고요. 과거에 유명했던 영화들, 다큐멘터리 등을 무료로 대여해서 볼 수 있어요. 인터넷에서 무료 영화를 찾거나 월 결제를 해서 이용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내가 낸 세금으로 구입한 DVD를 빌려서 보는 방법도 좋을 것 같아 추천합니다. 저는 아직까지 육아로 영화를 볼 여유는 없지만 아이가 좋아하는 공룡 다큐멘터리를 찾아서 보여주려고 하고 있어요. 5. 전자책, 논문도 무료로 본다고요? 도서관에 갈 시간이 없으시다고요? 그래도 도서관을 알차게 이용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남양주 도서관에는 전자도서관 서비스가 있어요. 소장형 및 구독형 전자책을 이용할 수 있고 해외전자책, 오디오북, 전자잡지도 이용할 수 있어요. 논문 자료는 DB피어 전자저널 자료를 제공하고 있어서 논문을 무료로 볼 수 있답니다. 논문은 대학 도서관에서 재학생들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 중 하나인데요. 남양주 도서관에서도 누릴 수 있는 혜택이니 남양주 시민이시라면 놓치지 말고 누리세요. 6. 도서관 책을 집까지 배달해 준다고요? 임신을 해서 몸이 무겁거나 출산을 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신생아를 기르고 있다면 10분 거리의 도서관을 걸어가는 것도 쉽지 않아요.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더욱더 힘들고요. 임산부이거나 자녀가 아직 돌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내생 예첫 도서관 서비스를 통해서 월 최대 10권까지 집으로 대여해서 볼 수 있어요. 장애인의 경우에는 두루두루 서비스를 통해서 월 최대 10권을 집에서 받아볼 수 있고요. 7. 다른 도서관의 책을 가까운 도서관으로 가져다 준다고요? 다른 도서관의 책을 내가 원하는 도서관에서 받아보는 서비스를 상호대차 서비스라고 하는데요. 우리 집에 가까운 도서관에 없는 자료가 다른 남양주 도서관에 있는 경우에 상호대차를 통해서 먼 도서관에 가지 않고도 책을 받아볼 수 있어요. 남양주 내에 있는 도서관에도 없는 자료인데 다른 도시의 공공도서관이나 대학 도서관에 있는 자료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당 도서관에 간다고 빌릴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대신 책받아 서비스를 통해 약간의 비용을 부담하면 14일간 대여할 수 있어요. 경기도는 건당 2,000원을 부담하면 된답니다. 8. 도서관의 문화시설을 대여할 수 있는 거 아셨나요? 모임을 하려는데 공간 대여가 고민이신가요? 도서관에서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장소가 있어요.
정향용 도서관은 문화강연실, 컨퍼런스룸, 세미나실, 중강당, 공연장, 대강당을 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대강당이나 강연실만 1시간에 만원의 사용료를 받고 있다고 하니까요. 대관료가 정말 저렴하지 않나요? 9. 도서관에 가면 문화생활도 해야죠. 도서관에서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을 아셨나요? 방학 때는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열고 주말에는 음악이나 연극 등의 공연 프로그램도 개최하고 독서 동아리도 운영하고 있어요. 연령 제한이 있는 프로그램도 있고 선착순으로 신청하는 프로그램도 있는데요.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무료로 문화생활도 즐기시길 바랄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뭐든 톡톡의 배움톡톡은 더 좋은 정보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